안녕하세요.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세나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요가 영상에 이어 아주 기본적인 동작으로 요가를 한 번도 접해보시지 않은 분이나 요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요가원에 다니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자세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서 올릴 예정입니다. 요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요가를 하시어 3개월 후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수련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 제 채널에 자주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요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가를 할 때는 먼저 자세가 아주 바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호흡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는 아주 기본적인 이 안락좌 자세를 하시고 이 배에 허리 배와 이 허리 부분에 힘을 주셔야 뒤척추 부분이 몸을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바로 세우신 다음 내 머리는 누가 천장 위에서 쭉 잡아다닌다는 느낌으로 목을 하늘로 쭉 빼주세요. 그러면 어깨는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바른 자세거든요. 호흡을 할 때도 항상 이 바른 자세를 하고 호흡을 해야 호흡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호흡을 하실 때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잖아요. 그때 배가 앞으로 풍선처럼 볼록 나왔다가 또 내쉴 때는 배가 뒤로 쭉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자,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죠. 그리고 조금 참으셨다가 내쉬어 볼게요. 내쉬면 배가 내 등 뒤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꾹 내쉬어 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참으세요. 내쉬어주세요. 내쉴 때는 충분하게 다 내쉬어주세요. 내 배가 등에 닿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요 배에 힘을 꽉 주고 힘을 내쉬어주세요. 이때 입도 꼭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도록 해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호흡을 조금 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가져와 운동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동작에 집중하면 돼요. 먼저 다리를 접어 오른쪽 다리는 발이 안쪽 사타구니에 오게 하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걸 안락좌라고 하는데 이 자세는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서 처음에는 이 안락좌로 동작을 제가 할 거예요. 안락좌로 앉으신 다음 자세를 바르게 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주기를 반복한 다음 손을 몸 앞으로 갖다 놓은 다음 앞으로 손을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면 이 아랫배 부분이 제 발 뒤꿈치에 닿도록 이렇게 앞으로 몸을 기울여주세요.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은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엔 누구나 다잘안 되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 했을 때는 몸이 뻣뻣해서 자세를 잘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유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유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동작을 할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기울일 수 없으면 그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여 주세요. 가슴이 땅에 닿습니다. 가슴이 땅에 닿은 다음에 턱이 땅에 닿게 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위에서 누가 내 어깨를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꾹 눌러주세요. 겨드랑이가 땅에 닿을 수 있게는 할수 없으시겠지만, 내 겨드랑이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해주세요. 이 자세는 팔과 어깨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돼요. 등이 굽으시거나 그런 분들의 등을 바로 펴줄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자세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어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손을 내 몸쪽으로 가져와, 손과 팔의 힘을 이용하여 상체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손을 내 발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발목을 잡고 척추를 바로 세우고 앉아줍니다. 이때도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그리고 내 손을 뒤로 보내고 손에 깍지를 쪄줍니다. 깍지 끼고 내 몸을 앞으로 숙여주세요. 이때도 배가 내 발뒤꿈치에 먼저 닿고 천천히 내려오시다 보면 가슴이 땅에 닿습니다. 그런 다음에 턱을 땅에 대보세요. 이때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깍지 낀 손을 천장으로 쭉 올려보세요. 이때 손바닥이 꼭 마주 봐야 됩니다. 손바닥이 마주 보지 않고 벌려진다면 팔이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팔을 머리 쪽으로 조금씩 당겨봅니다. 이것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당겨주세요. 무리해서 하시다 보면 근육을 다쳐 요가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올렸던 팔을 내 뒤로 내려보낸 다음 깍지 낀 손을 풀어 내 무릎 앞에 갖다 놓고 손바닥과 팔의 힘을 이용하여 상체를 이렇게 서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때 보통 정굴 자세라고 하는데 몸과 몸이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딱 마주 닿는 폴더 같은 몸을 정굴 자세라고 하는데 그 자세를 하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 자세를 할수 있도록 오늘 한번 해볼게요. 상체를 척추를 바로 펴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준 다음 양손을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요가를 처음 하신 분이나 운동을 하시지 않은 분은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이 뒷다리가 땡길 거예요. 근데 땡겨도 앞으로 조금 더 숙여보세요. 그래서 아, 도저히 뒷다리가 너무 많이 땡겨서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아, 이 상태로 멈춰주고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몸이 더 유연하신 분은 앞으로 상체를 조금씩 숙여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조금씩 기울여주면 조금 더 쉽게 몸이 내려갑니다. 손을 잡고 상체를 조금 더 기울여 보세요. 이때도 척추는 바로 세웁니다. 허벅지가 배에 닿게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기울여 볼게요. 가슴이 무릎 앞에 닿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숙여 볼게요. 턱이 내 무릎 앞에 정강이 부분에 오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양손을 내 몸쪽으로 가져와 상체를 조금씩 일으켜 세워보세요. 이때도 척추를 바로 하시고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깨는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해주세요. 안락자 자세를 하고 앉아주세요. 오늘 이세 가지 동작을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세지만 처음 요가를 접하신 분들은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하다 보면 뒷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할 때, 조금 아프다, 땡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다 보면 3개월가 되면 앞으로 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숙여지고, 굽어지고 다 하거든요. 그때까지, 3개월 동안 쉬지 말고 저와 함께 한번 요가를 하셔서 부드러운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이세 가지 동작을 말없이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 동작은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니까, 아, 그런 쉽다고 또 소홀히 하시지 말고,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아, 일주일만 지나도, 아, 내 몸이 조금 유연해졌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번 요가에 이어, 이번 거와 다음 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실 수 있도록 또 동작을 올릴 테니 다음 영상에도 꼭 찾아오시어 아름다운 몸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